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수고스럽지만 눈과 맛으로 즐기는 특별한 새우불 튀김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만들기가 번거롭지만 조금 먹을 양만 만들어 놓아도 귀한 대접받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제 시작할게요. 먼저 호박을 두 조각 내고 찜통에 5분간 쪄서 식혀줍니다. 새우는 머리를 떼고 껍질을 벗겨주세요. 껍질 벗긴 새우는 등을 위로 향하게 하고 등 첫 번째 마디 끝 오른쪽을 포크로 3mm 깊이로 찌른 후 들어 올려 까만 내장을 빼줍니다. 그리고 씻어서 체에 받쳐 물기를 빼주세요. 호박 껍질을 까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 다음 소금 후추를 뿌리고 포크로 눌러줍니다. 호박을 완전히 으깨지 않고 알갱이가 있는 게 좋아요. 새우는 물기를 페이퍼 타올로 완전히 말려주고 머리에서 반은 0.5cm로 썰어 도마에 남기고 나머지는 같은 크기로 썰어서 믹싱볼 안에 넣어줘요. 도마에 남긴 것은 칼로 잘게 다져 끈기 있게 만들어줘요. 다진 새우를 믹싱볼에 넣고 옥수수 2큰술 넣어주고 깻잎 2큰술과 파 1큰술, 양파 2큰술 넣고 소금 1작은술과 녹말가루 2큰술 그리고 굴소스 반큰술 넣고 섞어줍니다. 굴소스 넣지 않으면 소금을 1작은술 넣어주면 돼요. 혼합물이 묽어서 녹말가루 1큰술 더 넣었는데 적당히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제 계란 두 개를 소금 조금 넣고 풀어주고 새우를 1큰술 떠서 둥글게 만들어 녹말가루에 굴려놓고 녹말가루 입힌 새우는 계란을 입혀 다시 녹말가루 입히고 완성된 새우불을 비닐을 씌워 냉동실에 30분 정도 두고 꺼냈으면 단단해져서 좋아요. 이번엔 새우불을 빵가루에 입힐 건데 과정은 같아요. 새우에 녹말가루 입히고 난 다음 계란을 입히고 마지막에 빵가루를 입힙니다. 녹말가루보다 빵가루를 입히는 게 훨씬 수월해서 빵가루로 하시길 추천합니다.
이제 어려운 튀김옷 입히는 과정이 끝나고 튀기기만 하면 됩니다. 식용유가 되어졌으면 우선 처음에 만든 녹말가루 입힌 새우도를 냉동실에서 꺼내와 튀깁니다. 튀김옷이 금방 익어서 자주 뒤집어 줘야 해요. 황갈색이 되면 꺼내줘요. 이번엔 빵가루 입힌 새우볼을 튀겨줍니다. 빵가루는 빨리 타서 더 자주 뒤집어 줘야 해요. 몇 번 뒤집고 나서 이렇게 짙은 갈색이 되면 꺼내줍니다. 튀겨낸 새우볼에 다양한 소스를 얹어 이렇게 담았어요. 타르타르 소스와 산딸기 소스는 지난번처럼 만들었고 생크림 겨자 소스와 발사믹 시초 소스는 산걸 이용했는데 색상들이 이쁘죠? 우선 녹말가루 입힌 타르타르 소스부터 먹어볼게요. 속에 호박과 새우가 보이고 튀김인데 전혀 느끼하지 않고 깔끔해. 이번엔 산딸기 소스 바른 걸로 달콤하고 향긋해요. 이번엔 생크림 겨자 소스 바른 빵가루 입힌 새우볼이에요. 바삭하고 새콤하고 샐러드와 같이 먹어도 상큼해서 좋아요. 이번엔 발사믹 식초 소스와 함께 이젠 새우맛보다는 소스맛만 느껴지네요. 새우볼을 반으로 갈라보겠습니다. 거의 새우와 호박으로 꽉 찼네요. 이건 매운 소스인데 느끼하다면 매운 소스도 발라서 먹어보면 좋겠죠. 빵가루로 튀긴 것이 훨씬 바삭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드디어 다음엔 여행 영상으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에 감사드립니다.